안녕하세요. 뉴타입 WTV의 뉴타입 W입니다. 안녕하세요 여러분, 반갑습니다. 뉴타입 W입니다. 오늘 규멸의 칼날 두 번째 시간인데요, 오늘은 이노스케와 제니치 이렇게 두 제품을 여러분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만나볼 제품은 제니치입니다. 제니츠. 박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생겼습니다. 제니치 약간 좀 약간 억울한 표정. 알고 보면 굉장히 여자를 밝히기 호색한인데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캐릭터인데, 아무튼 제니치가 이렇게 나왔습니다. 동료 중에서는 제니치를 가장 먼저 만나게 됐는데 완전 처음에 봤을 때 진상이라서 제가 너무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. 근데 보면 볼수록 참 정이 가고 그런 느낌이에요. 어느 애니를 보던 꼭 이렇게 찌질한 캐릭터들이 꼭 나오거든요. 아무튼 제니치가 그걸 맡고 있는데, 제니치도 약간 이렇게 풀립 모양의 박스 아트가 있습니다. 억울한 표정으로 앞에 박스 아트 나와 있고요. 옆에 보시게 되면 세피아 칼라 버전이 따로 있는데, 이렇게 두 가지가 이렇게 한 세트다 설명해주고 있고요. 이쪽에는 제니치의 전신샷이 나와 있습니다. 뒤쪽에 봐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. 반다이 스피릿, 이 반스프레스토에서 나온 제품이고요. 위에 보면은 똑같은 박스 아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밑에는 또 이제 뭐 라이센스나 주의사항 이렇게 나와 있고요. 15세 이상 뭐 이 정도. 박스는 그렇게 볼 게 별로 없죠. 자, 열어서 패키지 한번 보겠습니다. 네, 패키지를 빼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박스 앞에 서 있는 게 이제 본체가 있고요, 헤드가 있고요, 밑에 끼우는 베이스가 있습니다. 거의 구성이 비슷해요. 헤드와 몸통 그리고 베이스. 몸통이 보면 이제 좀 특이한 점은 얘는 칼이 따로 나눠져 있지가 않네요. 그냥 칼이 붙어 있습니다. 아, 손잡이가 좀 휘어가지고 아주 별로긴 한데, 헤드가 잘 나왔기 때문에 한번 조립해서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얘도 역시 조립할 때 보면은 고개의 방향을 정해줄 수 없습니다. 이미 다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홈이 파여 있어요. 얘를 여기다가 쑥 끼워 줍니다. 그러면 이렇게 잘 껴지게 되는데, 잘못 끼면요 목이 굉장히 길어 보입니다. 예, 이런 것들 이제 굉장히 괴랄하죠. 아주 제니치 잘 껴졌네요. 그 다음에 이게 다가 아니야. 발판에다가 끼워주는데요, 발판 이게 좌우에 구분이 있어요. 이게 맞는 쪽으로 끼워줘야 됩니다. 잘 모르겠다? 그럼 껴보면 잘 들어가면 맞는 거고 안 들어가면 안 맞는 거예요. 제니치가 완성이 됩니다. 네, 제니치가 완성된 전체적인 모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제니치 얼굴 표정 굉장히 잘 나왔죠? 소년들이 주인공이다 보니까 어깨가 떡 벌어지고 근육질이고 이런 아이들이 없어요. 예, 물론 뭐 그런 사람도 있긴 하지만, 제니치의 이런 느낌들, 표정부터 헤어 칼라, 옷의 도색도 괜찮고 프로포션도 굉장히 잘 나온 편입니다. 조금 가까이 가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애니메이션도 헤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. 네, 헤드 봅시다. 헤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제니츠가 이 웃긴 표정이 사실 더 많이 나오거든요, 진지한 표정보다. 왜냐면 싸울 때는 정신을 잃기 때문에.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. 죄송해요, 스포일러가 됐다면 죄송한데, 아무튼 뭐 알고 봐도 뭐 상관없으니까 아무튼 재밌습니다. 꼭 보시기 바라고요. 자, 일단 보시게 되면 얼굴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, 얘도 눈썹과 눈이 이제 프린트가 되어 있는 건데 상당히 입체적으로 잘 보이고 있습니다. 대체적으로 이 시리즈가 보니까 얼굴이 갸름하게 나와요. 제니츠도 이 정도로 갸름하진 않거든요. 얼굴 형태 자체가 약간 볼이 살짝 있어야 되는데 다 굉장히 갸름하게 나와가지고 나이보다 성숙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. 머리카락 그라데이션 도색이 굉장히 인상적이죠. 머리 모양도 사실 이거 굉장히 만들기 귀찮았을 텐데 조형도 잘해주고 도색도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. 단 안타까운 건 이게 저가형이다 보니까 접합선이라던가 이런 게 보여요. 표면이 그렇게 깔끔하진 않네요. 이게 좀 아쉽긴 하지만 전시해놓기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. 자, 옷도 보면요, 이 도색이 그라데이션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, 이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문양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. 귀살대 복장도 잘 되어 있습니다. 색깔도 나쁘지 않고요. 도색이 이렇게 삐져나오거나 미스된 데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자, 옆에서 보시면은 옷의 카라랑 머리카락 때문에 이 이음새가 그렇게 어색해 보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,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손잡이가 휘었어요. 칼이. 이게 좀 아쉽긴 하네. 이게 연질이라서 이런 손잡이가 어딨어. 아무튼 얘가 칼이 이렇게 됐습니다. 자, 칼. 어? 잠깐만. 이거 부러지는 건가? 이거 움직이네? 여러분 이거 조심하세요. 파손 안 빠지게 되어 있는데 제가 괜히 움직이다가 지금 잘못하면 부러져 버릴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드네요. 조심하시고요. 손은 칼을 뽑기 전의 모습입니다. 예, 이렇게 왼손은 칼집을 꽉 쥔 것 같지만 여기 자세히 보시면 칼집을 꽉 쥐고 있지 않아요. 손이 떠 있습니다. 이건 무슨 설정이지? 역시 귀살대 복장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바로 이 벨트인데, 벨트가 조금 저렴해 보입니다. 자, 바지 주름 이거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잡혀 있죠. 이제 무광으로 마감해줘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. 밑에 다리 쪽에, 오, 다리 쪽에도 굉장히 제니치의 옷이랑 어울리는 이렇게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. 발도 역시 일본식 샌들을 신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좀 저렴해 보이는 이 베이스 껴져 있고요. 뒤에서 보시기에도 나쁘지 않습니다. 이렇게 되어 있어요. 뭐 크게 특이점은 없기 때문에 도색이 심하게 미스난 게 있다면 제가 이제 막 들이까겠는데, 전체적으로 뭐 자잘하게 눈에 거슬리는 거가 없는 정도라서 이 정도면 뭐 같이 세워놨을 때 나쁘지 않은 정도. 크기 한번 재볼까요? 자, 발부터 머리까지 16cm 정도 되고요. 밑에 베이스가 1cm 보니까 17c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네, 제니치 한번 살펴봤고요. 이노스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
이노스케입니다. 이노스케 아주 근육질의 멧돼지 탈을 쓰고 있는 그런 친구고요. 박스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검을 두 자를 차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. 굉장히 야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옆에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다른 이 두 가지 버전입니다. 얘도 제니츠 세피아 버전과 한 세트라고 하네요. 저는 뭐 오리지널만 사려고 해서 세피아 버전을 사지 않았습니다. 뒤쪽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전체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. 지금 뭐 다시 보게 되는데 발이 굉장히 인상적이네요. 아주 야성적이야. 자, 옆에 보시게 되면 또 전신샷 다른 각도로 보여주고 있고요. 위쪽에는 또 귀멸의 칼날 로고 보이고요. 밑에는 라이센스와 또 뭐 주의사항들 되어 있습니다. 얘도 빨리 꺼내서 패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노스케는 내용물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얘는 조금 패키지가 늘어났어요. 칼 때문에. 예, 보시다시피 박스 앞에 있는 게 본체 있고요. 헤드 있고요. 칼 두 자루가 있고요. 그리고 베이스가 있습니다. 네, 한번 얼른 또 조립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야! 으차차차. 이렇게 끼워주시면 이노스케 완성. 네, 이노스케 보시면 프로포션 굉장히 좋습니다. 근육질인 게 아주 잘 되어 있는데 조금 아쉬운 건 근육의 명암 표현이 없습니다. 그냥 살색으로 쭉 칠해줬어요. 도형 때문에 생기는 그림자 말고는 명암 도색이 전혀 없습니다. 그건 조금 아쉽네요. 그 대신 헤드는 어우 꽤나 괜찮아요. 패널 라인이나 뭐 목선이 안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털의 표현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. 아, 헤드 보십시오. 여러분 헤드 기가 막히죠. 예,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는 이 눈동자 표현까지 굉장히 괜찮습니다. 사실 헤드가 독보적으로 튀거든요. 근데 헤드를 너무 괜찮게 해줬어요. 핑크색 코에 콧구멍까지 잘 되어 있고요. 사실 뭐 헤드가 다 했네 얘도. 근육질의 몸도 나쁘지 않고요. 허리춤에 이렇게 털로 휘감고 있는 이런 모습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. 칼은 뭐 조금 아쉬워요. 예, 이렇게 붕대로 감고 있는 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긴 한데 그렇다고 그냥 이렇게 그냥 사출색으로만 놔둬가지고 조금 아쉽네요. 이거 혹시 괜찮으신 분들은 여기다 이제 먹선을 넣어가지고 붕대가 감긴 거를 좀 드러내줘도 입체적으로 좀 괜찮을 것 같고요. 바지에 이런 주름 같은 것도 다른 캐릭터보다는 조금 더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.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 다리 쪽에 털로 되어 있는 이런 느낌들은 이 털이 되게 잘 되어 있는데 또 뒤꿈치는 나와 있어요. 나 이거 몰랐네. 어우 발가락 발톱까지 표현 잘 되어 있습니다. 이노스케 아주 멋져요. 이거 나중에 나온 거는 또 이 언마스크 헤드가 있더라고요. 저는 그거는 안 샀는데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 조회수가 좀 잘 나오면 그것도 사고 일단 이렇게 이노스케 보여드렸습니다. 두 개 같이 한번 볼까요? 네, 제니츠와 이노스케 두 캐릭터를 같이 한번 세워봤는데요. 역시 이것도 잘 어울리네요. 제니츠가 엄청 징징인데 이노스케한테 또 안 져요. 보면 아주 굉장히 그런 재밌는 요소들이 많이 있으니까요. 여러분도 시간 괜찮으실 때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한번 두 캐릭터 봤는데요. 아주 피규어 잘 나왔네요. 마음에 듭니다, 저는 개인적으로. 네, 오늘도 제가 만든 디오라마와 함께한 귀멸의 칼날 피규어 리뷰였는데 일단 이 두 제품이요 다 정말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라 믿고 구매할 만한 제품들인 것 같습니다. 물론 미스가 나는 것이 자잘하게 있긴 한데 가격을 생각하면 사실 그거 다 용서가 되거든요. 일단 조형 자체가 좋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강추하는 편이거든요. 일단 애니를 보면 안 살 수가 없어요. 이건 안 모을 수가 없습니다. 해서 여러분 꼭 애니를 보시기를 추천하면서 오늘도 재밌게 보셨나요?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. 공유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. 자, 여러분 그럼 저는 다음 시간 다음 영상 다음 피규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건강 특별히 조심하시고요. 다음 시간에 만나요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뉴타입 W였습니다.